보상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좋은 행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상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보상을 줄 순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처음에 뭐 1,000원으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10,000원, 그렇다고 아이한테 막 10만 원, 100만 원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 그리고 멈췄을 때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자 김원경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린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을 썼고요. 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대변하는 말이 바로 마음을 읽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육아라는 것과 접목시켰을 때 다양한 지금 육아서적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아서는 특히 어린 시절에 임신을 했을 때 그다음 막 첫 돌까지 막 이렇게 원령별로 주차별로 쪼개져 있는 것들은 거의 신체 발달 생물학적인 발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심리적인 발달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런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육아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심리학적인 관점의 육아서를 제가 집필하고자 했습니다. 아, 네. 이것은 이제 심리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뭐 그 원령별로 나와 있는 지침서와 달리 아이의 발달이 몇 살에 반드시 이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어떻게 흐르는가,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발달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통합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부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인지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발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몇 살 때 아이들은 이러하다라는 대강의 그림이 있어야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러한 행동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발달적으로 정상적인 거다라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그 한 뭐 3세쯤 됐을 때 나타나는 사례 중에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기적이다, 뭐 내지는 굉장히 그 뭐 정이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아직 그 인지적인 발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인지적인 특성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특성들이거든요. 이제 자기가 보이는 대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저쪽에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지금 이 배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사물들이 달리 보여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방도 세상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배려가 없다 라거나 공감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아직 인지 발달 단계에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이거나 이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발달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육아를 접근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달의 어떤 특정한 것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많은 것들에서 이제 4세에서 7세가 중요한 시기다라는 의미이지 모든 발달 영역에서 4세에서 7세 사이의 연령이 결정적 시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 발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4세에서 7세, 특히 한 3, 4세를 전후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결정적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3세, 만 3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어휘도 막 증가하게 되고 문장의 구사 능력도 이제 좀 완성된 문장을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언어적 자극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언어 발달에 있어서만큼은 3, 4세 정도가 굉장히 결정적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결정적이라는 말이 그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막 복구가 불능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인간의 발달에서 그렇게 막 복구가 불능될 정도의 치명적인 그러한 것들은 없어요. 이후에 여러 가지 훈련과 뭐 교육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적으로 습득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제 3, 4세부터 시작해서 한 7세까지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긴 시간 중에 사실 아동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처음 한 10년 정도를 차지하는 시기가 아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요즘 막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100세를 놓고 봤을 때 그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독립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독립하고 그러니까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모든 면에서 독립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발달의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의 품을 떠나서 또 독립된 하나의 어른으로서 자기 몫을 해주는 것이 육아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이 4세에서 7세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면에서 이제 4세에서 7세를 꼽았고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시기잖아요. 더 신생아기나 영아기 때 보면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신체 발달이 더 많이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 3, 4세부터 한 7세까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도 조금 가지게 되고 아직 부모의 품은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학교라고 하는 사회를 가기 직전에 모든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이제 그 부모 로부터 양육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다른 더 큰 사회로 나가는 학교라고 하는 더 큰 사회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준비 단계에 많은 것들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그런 면에서 또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그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자율성이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한다라는 말에서 자율성이고 독립성이라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 주도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기 존중감이라는 말이랑도 일맥상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능력 인 거잖아요. 해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이랑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자기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더 세분화된 자기 존중감, 자기 효율감, 자기 효능감, 또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에 자기 정체성 뭐 이런 많은 용어로 자기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말 안에 다 포함돼 있고요. 바로 이러한 자율성, 독립성, 자기 주도성, 자아 정체감 이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기초가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시기에 잘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하고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뭐 시간표대로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는 국어책을 꺼내야 되고 수학 시간에는 수학책을 꺼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뭐 막 무분별하게 한다든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아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준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만약에 절제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절제를 배우지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학교를 갔을 때 집단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조별로 어떤 과제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본인은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면서 하기를 거부한다든지 할 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자율성의 문제인데요. 자율성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자율성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자율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은 여러 가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 성취에서도 연결될 수가 있고 정서 조절에서도 연결될 수가 있고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의 의견만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하고 결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이제 그 자아가 발달하면서 스스로 이제 내가 할 거야 이런 말 많이 하고 아니야 싫어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아가 발달될 때 보이는 행동들이고 말이고 이러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 아이들이 저절로 그 자율성이라는 게 생겨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그 실패의 경험은 어쨌든 좋지 않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갖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그 자부심을 갖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래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뭘 많이 도와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도 분명히 얻고 배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스스로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능력을 더 정교하게 조율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도 중요한 경험인데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것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너무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그 쉽게 자신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혹시 내가 이거를 완성해내지 못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시도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알게 모르게 그 어릴 때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성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것인데요. 막 알아서 척척 다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지만 이제 그렇게 알아서 척척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은 보상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좋은 행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생활 습관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옷을 스스로 알아서 잘 갈아입고 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뭐 신발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내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과제를 미리 이렇게 점검하고 뭐 요 정도는 사실 아이가 이제 점점 훈련을 통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발을 막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서 막 이쪽에 한짝 저쪽에 한짝 가 있는 것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에게 어떤 보상을 통해서 뭐 스티커 제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군것질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점점 그런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생활 습관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는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통해서 어떤 과제를 완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계속해서 보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그 행동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 정도의 보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그 보상의 효과를 안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보상으로 그것을 또 해야 되고 보상이 점점 커지면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보상의 종류도 이제 그렇게 특히 물질적인 뭐 장난감이나 먹을 것 내지는 뭐 금전적인 것 이런 걸로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강도가 세지면 처음에 뭐 1,000원으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 10,000원 그렇다고 아이한테 막 10만 원 100만 원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하는 거에는 그렇게 한계가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커질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 그리고 멈췄을 때 아이는 더 이상 보상을
보상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은 굉장히 어릴 때 그런 보상이라는 제도를 적정히 이용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일상에서 그 왜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는 기제가 적절히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애가 그런 것을 해내게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보상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보상의 종류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그 정신적인 것 아니면 추상적인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칭찬 같은 것들이 이제 보상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보상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칭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적절한 강도가 무엇인지를 그때그때에 맞춰서 그게 다 다르잖아요. 아이가 뭐 신발을 잘 벗어놓는 일에 대한 보상과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과제를 오늘 안에 잘 해결하는 것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과 이런 것들이 강도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 이런 보상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가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 역할이 어려운 거죠. 보상을 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보상을 언제 얼만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부모 역할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할 때에는 아이가 자기 시각에서밖에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의 보상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냥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도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잘했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보상의 효과가 아니라 이제 아이는 자기가 뭐든지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2, 3세, 3, 4세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5, 6세 아이의 이게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은 뭐 원래 나는 당연히 잘하니까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제 잘했어 라기보다는 아이가 하는 과정에서 칭찬을 해주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가 괜찮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상을 해준다든지 칭찬을 하지만 아이가 잘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실패했지만 괜찮다라는 식의 보상을 오히려 준다면 아이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과제를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뭐 도전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무조건 착하다, 잘했어 이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5, 6세가 되면 좀 더 자율성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것을 하려는 시도를 할 때 그 시도 자체를 칭찬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기를 오히려 부여해주는 일에 긍정적인 어떤 강화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을 발로 차는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도 그 사례를 썼는데요. 제 책에 있는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보통 아이가 뭘 잘못해서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한참 혼나고 났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방문을 꽝 닫는다든지 방문을 발로 찬다든지 이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혼날 만한 것을 혼난 것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지금 뭔가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과격한 행동 그 자체도 나쁘지만 본인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본인이 그 화를 못 참고 발로 문을 차느냐 내지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보통은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엄마들이 아이를 또 다시 쫓아가서 그 다음에 2차 야단을 치게 돼요. 일단 너가 그런 행동을 한 거 나쁜 행동이다. 그 다음에 그런 행동 왜 했냐? 너가 지금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게 분하다는 거냐? 이러면서 또 야단을 치게 되죠. 그럼 아이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는 이제 더 그걸 참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엄마는 또 다시 소리를 질렀다고 또 혼내게 되고 이 악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그 과격한 행동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보이는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발로 찬다 그러면 그것을
그 바로 잡아야 되는 훈육으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만 보통은 문을 발로 찬다든지 뭐 문을 꽉 닫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또 다르게 보이는 거는 자기 집에 반려동물이 있을 때는 반려동물에게 막 갑자기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 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동생한테 갑자기 막 가서 동생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어른들도 왜 보통 화풀이를 보통 이렇게 엄한 데다 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행동 자체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보통은 엄마한테 혼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뭔가 분하지만 엄마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보통 엄마들이 아이한테 보이는 행동은 약간 어쨌든 너가 잘못했으니 일방적으로 너는 잘못을 수용해, 잘못을 수긍해, 그다음 잘못을 인정해, 내지는 잘못했다라고 해, 내지는 사과해, 이런 강요의 말로 아이를 훈육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분풀이 이런 걸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리학에서는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어 기제라는 것은 이제 그 프로이트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기는 한데 그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했듯이 방어 기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데 그때 굉장히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고 나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한번 엄마가 좀 참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도 그 화를 삭힐 만한 뭔가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굉장히 막 그 절제된 방법으로 를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그렇게 막 굉장히 교양 있는 우아한 방법으로 화를 삭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뭐 친구들끼리 막 술을 마신다든지 뭐 이런 걸로 보통 막 스트레스를 푼다 화를 푼다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방어 기제의 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그 순간에 아이의 발로 차는 행동만큼은 한 번은 참고 넘어가 주시고 이제 다른 기회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그 행동에 대한 훈육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